싱싱한 풀이 보이네. 본인이 똑똑히 보았다네. 분명 밀려들어온 태풍과 쓰레기들 사이에서 공 같은 것이 있었음을. 공도 있고 사람도 해변도 있으니 이럴 때 놀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걸 해변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권교태, 여기 놀러 온 거 아니라니까? 본인도 아오! 주원은 고마우나 우리 모두의 단합을 위해 잠시 휴식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인 것이오. 그래, 앞으로는 표정이라도 숨기면서 말하는 게 어때? 아니, 나도 동의하오. 이상시? 돌이켜보면 헛들과 이렇다 할 체육활동을 한 적도 없어. 구기 종목에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참에 경험하는 것도 귀중할 테지. 그러니 해봄이 어떤가? 빨리 볼. 아 참, 준비가 안 됐는데. 안 그렇게 보면 튀기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애초에 우리는 요새 너무 부러졌어. 그래, 저번에 유독 운이 좋았던 거겠지. 현명한 선택이오! 내가 공을 찾아오겠네! 아, 그 참... 관리자께서 결정하신 유희다. 모두 표정 풀고 기쁘게 받들도록. 아, 알았다고. 아, 뛰다가 허리나 삐끗하지 않으면 좋겠구만. 경기 규칙과 규격은 알고 있다. 직접 경기장을 그리도록 하지. 자, 그럼 가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렇지! 잘하네! 그쵸! 어이구야! 쓸데없는 짓이요. 오티스 씨, 방금 공 못 피했으면 저 죽을 뻔했을 것 같은데. 훈련의 일종이다. 시간에 고래의 특징이라도 공부해 둔다면. 대호수를 건너갈 마침반도 없는 것 같고. 젠장. 그 자식은 분명히 어떻게든 살아있. 아이씨 진짜! 가시되지 않는 플라즈마 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군요. 둥지와 뒷골목을 구분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죠. 형식은 제각각이더라도 모든 둥지의 경계에는 비슷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뻔하지. 뒷골목 사람들이 둥지로 못 끼어들어오게 하려는 울타리는 어디에나 흔하게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저 기술로는 흔적도 안 남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런다는 건 보란 듯이 터뜨려버려서 그것마저도 오락으로 만들려는 생각인 거지. 부자들은 즐길 놀이가 많겠어. 기술의 구체적인 의도나 과시성에 대해서는 제 쪽에선 말할 수 있는 게 없군요. 공, 한 시간이나 걸려서 찾았는데. 다들 정신 차려! 저 공 터지는 소리 때문에 개딱지 놈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너 이따가 보자.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되지 않았나, 관리 장반? 저번 때부터 빠르게 처리하자고. 유감 없는 싸움을 기다리고 있어. 더 날 뛰어가라고! 어려워하지? 정신 못 차릴 거야. 다소 유리하구려. 오자 터뜨려주지. 흠! 유쾌한 결전! 적확한 한합이었어. 이단은 정화했다. 이단은 정화했다. 금방의 싸움을 우수했어. 오자 터뜨려주지. 더 날 뛰어보라고! 훌륭한 맛이 있는데? 이외에 특별히 첨언할 이유도 없고. 침묵하라. 다소 유리하구려. 다 죽어라. 유쾌한 결투였네. 근육이 신나서 날뛰는 건 더 해칠 것.